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 노인이 된 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은 아무쪼록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 자식들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 그 마음을 잘 알기엔 사람 중심 광주 서구가 시작합니다. 고령화 현상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노인 부양은 가족과 자녀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광주 서구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실시해 어르신에겐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 가족들에겐 부양의 부담을 줄이는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어르신들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 속에 거주하며 노후 생활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회 서비스 정책으로 시민을 향한 사람 중심, 광주 서구의 비전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주거 문제까지 노후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빈틈없이 케어합니다. 특히 광주 서구만의 독자적 서비스인 집중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을 꼼꼼히 체크하고 방문의료, 영양, 운동, 작업치료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요소를 전문가의 손길로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영양음식을 지원하거나 집안일, 간병 등을 위한 도우미를 파견하며 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편안한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주택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병원 방문 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 돌봄 택시, 어르신들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 도움을 드리는 24시간 안심 출동 서비스까지, 자식처럼 든든하고 자식보다 가까운 커뮤니티 케어를 선사합니다. 또 앱을 이용한 행복 매니저 시스템을 운영하여 어르신 한 분 한 분 꼼꼼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멀리 있는 자식보다 이 서구청이 훨씬 더 나아요. 내가 필요할 때 전화만 하면 와서 도와주고, 문제만 있으면은 전화할 때 더 잘 알고 모든 걸 다 챙겨주니까 서구청이 참 좋아요. 요양원은 너무나 삭막하고 불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집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너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암보다 무서운 고독 속에서 혼자서 생활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분들이 오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건강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부모님만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항상 미안하고 죄송했는데 이렇게 잘 돌봐주시니까 전문적으로 맡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언젠간 내 가족, 내 부모, 그리고 나 역시 맞이하게 될 노후. 노인 부양은 우리 모두가 앞두고 있는 미래이며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르신에겐 행복을 더하고 자녀들에겐 안심을 더하는 광주 서구 통합 돌봄 서비스, 가족과 시민을 웃게 하는 든든한 행복이 시작됩니다.